자, 안녕하십니까. 저는 배선생입니다. 자기소개 해주세요. 전 예진쌤이에요. 약속된 거 있잖아. 안녕, 난 예진. 자, 찐으로, 찐으로 해야 돼요. 자연스럽게 넣읍시다. 자, 이 선생님은 저랑 같이 이제 발 맞춰서? 호흡을 맞춰서 이제 같이 수업을 하고 있는 예진쌤이고, 일단은 요 그림을 그리셨는데 뭐 우리 잊혀진 사람과 함께 그렸지 않습니까? 그분 이름 걸어놓으십니까? 이름은 좀 그렇고 그 아무튼 요거 스케치 쓰신 장본인인데 요거 이름이 뭐예요? 이 작품명 작품명이요? 배상에게 시켜서 그린 그림 컨셉적인 어떤 정도 좀 전달을 잘 해야 되니까 제목을 좀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갑자기? 갑자기 제목 찍으라 그러면.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뭐 비닐 입 벌려 방울 들어간다 뭐 이런 거라든가. 아 준비하셨어요? 아 그 보고 생각나는 약간 그런 느낌 아닌가? 네. 네 그럼 제목은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. 아 여기 굉장히 화면이 좀 밝게 나오네. 어쨌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그렸는지 연출 의도 좀 물어봅시다. 연출 의도 그냥 좀 감각으로 때려 맞춘 겁니까? 아 전혀 아니죠. 너무 교육적이지가 않은데. 우선 비닐은 비닐봉지는 안에 무언가를 넣을 수 있는 물체고. 이러면 구독자들 너무 재미없을 것 같은데요? 진짜요? 그럼 어떻게 얘기해요? 재밌게. 재미를 자꾸 추구하시나요? 아니 지루한 것도 좀 중요하니까 교육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자 다시 비닐이니까 뭐 무언가 넣을 수 있는 소재니까. 아 넣으셨다. 네. 넣어서 이런 비닐 어떤 그런 굴절됨을 표현하고 싶었다. 네. 자 그럼 포스트잇은 어떤 용도로 활용하신 거죠? 포스트잇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접착할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. 접착제다. 네,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뭐죠? 좀 크기를 키워서 방울 받침대로 쓰기도 하고 그 포스트잇 위에 또 작은 포스트잇을 붙여서 포인트를 주기도 하고 방울 자체에 붙이기도 했습니다. 붙여서 공간을 빼기도 했어요. 쓰임이 많네요. 네. 그럼 이거를 조형적으로 그런 분석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연출이다. 네. 역시. 근데 저는 왜 슈퍼보조라 소개 안 해주세요? 다른 분들 슈퍼보조라 해주던데. 아, 슈퍼 울트라 보조. 됐어요. 아이들의 이제 정신적인 건강까지 좀 책임져주는. 그리고 평소에 배 선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지? 배 선생님? 네. 솔직하게 해주세요. 솔직하게 재밌는 거니까. 솔직하게.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냐고요? 네. 구독자들과의 어떤 괴리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. 근데 제가 구독자 입장에서 쌤 영상을 봤을 때 진짜 평소랑 이미지가 많이 다를 것 같더라고. 실제로 보니까 다르다? 진짜 이상해. 자 그리고 이 그림이 이제 함께 그린 거잖아요? 네. 그분한테 영상 편지 한번 해주시죠. 오빠. 오빠 잘 지내? 그거밖에 할 말이 없어요? 오프라인에서 한 걸로 하고 기분 나빠하지 마. 이거 쌤이 시켜서 한 거니까 내가 하라고 한 거 내가 한다고 한 거 아니야. 아 그래 잘 지내시고 우리 이제 영상 이제 만들어지는 게 3분밖에 안 돼요. 3분 안에 이거 설명 다 해야 되는 게 가능합니까? 일단 해보죠. 일단 재생을 하겠습니다. 자 재생을 했고 이거는 그 우리 양씨 오빠가 그리는 거죠? 오빠가 거의 뭐 주제부는 다 그렸잖아요. 네. 네. 스케치는 본인이 뜨시고. 네. 네. 갈고 모지게 받으면서 기억하세요? 제가 스케치 뜰 때? 잘했지. 눈치 엄청 봤어요, 진짜. 에이. 그때 안 친해가지고 막 이거 괜찮아요? 그래서 이것도 원래 이거 아니었는데 쌤이 이렇게 하라고 바꿨잖아요, 방울 밑에. 지금 이 영상에 대한 리뷰를 해주셔야죠. 뭐 그런 이야기 하면 안 좋은데 속도가 좀 빠르니까 한번 멈추겠습니다. 먹어봐.
일단은 초벌을 좀 굉장히 시원하게 바르는데 뭐 본인도 크게 다르진 않잖아요. 그렇죠? 그렇죠? 네. 크게 바르는 게 중요한 이유 좀 설명해 주죠. 해주시죠. 지금 다시 해주시겠어요? 크게 크게 이렇게 붙어치를 크게 크게 하는 게 중요한 이유. 솔직히 가장 큰 이유는 그래야 그림이 빨리 끝나요. 그치, 우리 입시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빨리 끝내기 위해서 무한정 크게 크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. 그러니까 이제 크게 크게 빠르게 정확한 붓질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? 큰 붓! 과장신가? 연습량이 필요하다. 아, 그렇다. 나는 대답이 잘 안 나오네요. 자,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. 아, 또 여기 쓰인 색깔은 뭐죠? 어떤 물감 썼죠? 뭐 썼을까? 일단은 신한화구는 맞죠? 아, 네. 네, 신한화구. 또 협찬을 받으시니까. 네, 신한화구 걸로 다 사용을 했고. 약간 좀 저런 세질감. 좀 센스가 있네. 쉽게 쉽게 약간 사실적인 느낌을 잘 내주네. 공준하면 세죠. 그치. 어? 이런 말인데. 괜찮아요. 오빠 미안해. 그리고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주제부만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좀 아까워하고 배경까지 완성을 했어요.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은 갑자기 스케치 뜨는 장면이 나올 겁니다. 그리고 어디 학교 주제인지는 아시죠? 아니요, 몰라요. 경희대, 경희대. 아, 경희대 하면 또 네. 경희대 나온 사람이 해서 더 잘하는구나. 네, 그렇죠. 그리고 이게 또 원래는 세로로 해야 되는 건데 원래 가로도 가능하긴 한데 우리는 이제 가로 4절로 수업용으로 쓴 거라서 되게 기본적인 소재들이잖아요, 그죠? 네. 근데 저 화이트 저렇게 찍는 게 참 저게 좀 감각이 필요한 것 같아. 쉽지 않죠. 조금 뭔가 쉬워 보이는데 잘해. 부럽다. 아무튼 저렇게 묘사를 저렇게 몰아주는 게 굉장히 시각적으로 저기 강조가 좀 잘 되죠. 오! 본인이 등장하는 아, 손목이 굉장히 오! 예쁘다! 손목이 굉장히 선재 같으시네. 진짜 예쁘다. 지금은 어떻게 뭐 없나요? 손톱이 없나요 지금은? 네. 저기는 빨간데? 네. 요즘 네, 코로나 때문에 안 와도 돼요. 본인도 좀 크게 크게 잘 바르시는 것 같은데. 아 그럼 정수리가 이분 특징이 정수리가 엄청 하얘요. 너무 하얘서 볼 때마다 좀 화이트 찍어놓은 것 같기도 하고. 이것도 좀 크게 바르고 색연필로 마감하는 게 좀 특징적이네요. 네, 보조제는 그냥 크게 크게 바르고 색연필로 조지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조져버린다? 네. 제가 좀 항상 하는 말이 있죠. 배경이라고 해서 대충 하지 마라. 아, 그건 맞죠. 네, 열심히 잘 정리는 하잖아, 다듬잖아요. 네. 자,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는데 너무 빨라. 좀 이해 좀 해주세요. 이 보조 선생님들이 촬영을 한 건데 이거 찍는 그 노하우가 없었고 그림이 빨리 끝났어. 자, 이거 완성된 그림인데 어떠세요? 예뻐요. 그러니까 좀 그 포스트잇이라는 어떤 특장점을 좀 잘 활용했다. 그리고 저 어떤 쇠구슬의 어떤 리얼리즘이 살아있는 저런 표현이라든가 확실히 저런 조형들을 활용한 공간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잘 표현된 것 같다. 그쵸? 자, 이제 또 보고 계시는 우리 입시 치르고 계신 여러분들한테 또 응원 한마디 해주시죠. 응원해달라니까요. 응원? 약간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. 응원은 우리 애들한테만 해주려고? 아니, 아니죠. 다들 열심히 하시고? 여러분 할 수 있어요. 저도 했으면 못할 사람은 없어요, 진짜. 아, 본인이 했으니까 다 할 수 있다? 그럼. 역시. 쌍욕 먹어가면서 했는데. 쌍욕을 내가 언제 했다고 그래? 저거. 아니, 뱃슬미 했다는 게 아니고. 자, 일하러 가보겠습니다. 다음에도 또 나타날 거니까 다들 또 기대 맞아요. 많이 해주시고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